첫 번째 가청 주파수에서 얘기했어요.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음향을 한다고 하면 이건 기초거든요. 근데 기초의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킬적인 면, 뭐 이 믹서 다루는 법, EQ 다루는 법, 뭐 이런 컴프레시 다루는 법, 뭐 이런 것만 계속 보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초를 단단히 가져 있으면 나중에 어떤 고급진 어떤 스킬을 배울 때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이걸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숙지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잘 보시면, 밑에 있는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어요. 좌측에 있는 것이 20Hz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kHz. 이게 이제 가청 주파수 범위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청 주파수 범위 안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어떤 표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사람의 느끼는 주파수마다 느끼는 레벨이 틀린 거예요. 주파수마다 느끼는 레벨이 틀린 거예요. 자, 볼까요? 제 정중앙 1kHz가 있어요. 1kHz 바로 위에 보면 10이라고 써 있어요. 그 10에서 그 상태에서 옆으로 가다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통 이렇게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건데 DBSPL이라고 얘기를 해. 약자로 얘기하면 저기 보시면 1kHz 10하고 사운드 프레저 레벨에 있는 10하고 같죠. 이게 뭐냐,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1kHz 10이라는 세기로 왔을 때, 그렇죠? 10이라는 세기로 왔을 때 내가 만약 100Hz라고 본다고 하면 100Hz는 얼마나 세기가 와야 1kHz하고 같냐면 잘 보시면 30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kHz는 10이라는 세기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이제 느꼈다고 하면 그 똑같은 느낌을 100Hz는 30dB, 그러니까 20dB가 더 많이 줘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5kHz 범위를 볼까요? 5kHz 범위는 제가 보니까 한 5dB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dB. 5dB만 돼도 주파수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되는 어떤 힘의 소리의 세기는 틀리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음향 시스템 설치를 할 때 왜 우퍼를 집어넣겠어요? 그렇죠? 우퍼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저음 영역 같은 경우는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야지만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SPL, 아까 얘기한 사운드 프레저 레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레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 SPL 표시가 단위의 표시예요. 10Hz가 얼마큼 되냐면 브리싱, 우리 숨 쉬는 거 이 표현이에요. 그다음 30dB는 위스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옆에 사람한테 속삭이는 거 이게 이제 30dB라는 거고요. 그쵸, 비우는 소리가 몇 dB? 50dB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dB는 뭐냐면 트럭이 지나갈 때 내 앞에서 트럭이 확 지나가요. 그 소리 크잖아요. 그 소리가 80dB입니다. 헬리콥터 100dB예요. 헬리콥터는 100dB예요. 얼마나 센 소리예요. 그 센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현장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100dB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에서 음향을 설계를 할 때 모든 좌석에서 100dB의 소리를 SPL을 느끼게끔 설계해라 라고 이제 주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헬리콥터의 그 강한 소리를 다 느낄 수 있게 설계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데 많은 업체들은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요.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보통 스펙에서는 30Hz에서
15kHz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dB라고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앞에 얘기했던 거는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SPL에 대해서 얘기,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그또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20Hz서부터 20kHz까지가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3dB 마이너스 3dB라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표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것이 어떤 그 사운드 레벨을 표시하는 어떤 그래프예요. 그런데 보시면 플러스 3dB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3dB와 마이너스 3dB 이폭 안에 들어가는 주파수 대역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 프리퀀시 레스폰스예요. 넓으면 넓을수록 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거고요. 높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 4개가 더 남았죠? 그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오늘은 주파수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번 강의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